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어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한다. 치사남마저 느껴지는 공포에 밀려오는 두려움. 하지만 친구들을 찾는 걸 멈출 수는 없다. 우린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으로 시선이 향해지고 있었다. 벌써 며칠째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아, 보고 싶어. 제발 나타나줘. 꽁지야, 그만 좀 넘어줘. 흉아, 너무 아파. 그치만 친구들을 찾아야 해. 어두워지고 있어? 오늘도 틀린 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일단 오늘 돌아가서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비가 오고 있어요. 꽁이꽁지는 친구들이 비라도 맞을까봐 걱정이 되는지 빠른 발걸음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흉아, 비가 와. 친구들이 비라도 맞고 있을까봐 걱정돼. 우리 빨리 움직이자. 이리로 와봐.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친구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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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지. 어묵, 난 갈 수 없다고. 어서 빨리 친구들을 찾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혹시 모르니까 우리의 흔적도 남겨놓자. 좋은 생각이야. 그러던 중 찾게 된 어느 집 앞. 내 영혼이 아파오네. 세월은 고독을, 고독은 침묵을, 고독은 미움을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서 시간이 흘러가네. 이리 오라고. 형한테 바싹 붙어. 저기 뭔가 보여. 어딘데? 아무 말도 하지 않네. 들리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좀 여기서 구해줘. 우리 어서 친구들을 구하자. 힌트, 꽁꽁이. 친구들을 구하고 싶다면 암호 해독을 하십시오. 암호를 해독할 자, 7월 7일 공개. 그들만이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다.